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꽁불 데리야끼 소스, 그러니까 꽁불 갈비 양념 데리야끼 소스와 꽁불 LA 갈비 데리야끼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쪽에 보시면 꽁불 갈비 양념 데리야끼 소스는요, 앞에 보이듯이 조금 두툼한 일반적인 LA 갈비 두께의 2배에서 2배 반 정도 되는 두께에다 했는데, 대충 한 5시간 정도 마리네이드 해놓은 거예요. 충분히 냉기를 빼는 해동된 갈비에 요거 잘 흔들어서 요 정도 양이면 거의 제가 반통 정도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게 1kg 정도가 돼요. 1kg 정도인데 요거 반통으로 간을 했어요. 양념을 5시간 정도 했고요. 이 정도면 구이용으로 드시기에 훨씬 더 괜찮으니까 조금 이따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굽는 방법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설성에 한우죠? 채끝과 등심이 있어요. 배송받으실 땐 굉장히 좋은 프레쉬한 상태로 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요 갈비 양념으로 마리네이드를 골고루 한 후에 실온에서 30분에서 1시간 두었다가 구워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소금후추만 뿌려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전 오늘 당연히 유명한 설성목장의 요 한우, 등심이나 채끝 이런 스테이크보다 오늘은 꽁불 LA갈비 데리야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LA갈비 데리야끼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패키징 되어 있는, 그리고 알루미늄 용기에, 이거 무려 영국제거든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도 다 사용 가능한데, 물론 뚜껑은 안 되겠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요. 캠핑장 같은 데 가져가실 때이 상태로 가져가시고 기름만 살짝 바른 후에 이 고기를 꺼내서 여기 구워서 같이 세팅해 주셔도 꽤 편리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실제로 사서 마리네이드를 해봤는데요. 두툼한 고기 좋아하시면 더 두툼한 거 갈비찜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갈비찜 1.2kg 정도, 1.5kg 정도까지 요거 한 통이면 충분히 마리네이드가 됩니다. 소고기 갈비 충분히 맛있게 하실 수 있고 더 다른 양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갈비라고 다 같진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센터만 이렇게 맛있는 부위만 직접 마리네이드에서 포장한 거니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세요. 요 꽁불 LA 갈비 데리야끼는요, 진공 포장만 뜯어서 여기에다가 둔 거예요. 식용유를 살짝 둘러줄 거예요. 물론 안 두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틈이 없이 가득 넣으시면 고기가 빨리 안 익어요. 그리고 맛있게 익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7, 80 정도, 7, 80% 정도만 채워주시고요. 자글자글 끓죠.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뒤집어주세요. 이쪽에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을 살짝 잘라주세요. 그래야 우글우글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아요. 이쪽도 살짝 끊어줄게요. 요거는 잘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고요. 소스가 자글자글 끓어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없어지고 노릇노릇하게 됐죠. 네, 먹기 좋게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접시 한쪽에다가 담아주시는데요. 팬에 불을 살짝 꺼줄게요. 그리고 한쪽에 살짝 휴지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건 소스는 다시 중불에서 살짝 졸여 주실 거예요. 이때 졸일 때좀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참기름을 조금 넣어 줄 거예요. 1티스푼 정도. 색이 조금 진하게 나온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졸여 주세요. 그리고 소스가 졸여지는 동안에 저는 설성목장 유기농 밥을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 정도 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릇에다 예쁘게 담아 두시면 돼요. 이제 다 졸아졌어요. 불을 끄고요.
고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살짝 데워줄 거예요. 이렇게 주시고요. 잠시 두었다가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볼게요. 쌀알이 조금 다른 그냥 햇반이나 이런 것보다 약간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밥맛은 굉장히 달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바꿨어요. 이걸로. 혹시 불량 나는 게 더 좋으시면 토치로 살짝 그을리시면 되세요. 1인분 치곤 좀 많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두 명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그걸 왜 버리셨죠?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쪽파 조금 넣고요. 여기에 저는 와사비 같이 해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일본식으로 약간 곁들여서 드시는 거 좋아요. 어때요? 맛있게 보이시나요? 같은 고기, 같은 냉동식품 혹은 같은 뭐 시판용이어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차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 방법도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밥이 정석은 아니에요. 저는 이 데리야끼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저와 저희 동생이 만들어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는지 소개해드릴 수 있 제일 잘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제가 판매하고 있는 콩불 LA 갈비 데리야끼는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두꺼운 고기는 찜처럼 그냥 해서 드셔도 되세요. 찜은 그냥 소스 다 마리네이드해서 몇 시간 후에 그냥 끓이시고 뭉근하게 졸이시면 되세요. 다음에는 갈비데리야끼 양념으로 제가 맛있는 갈비 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애기들 집에서 밥 챙겨 드릴 때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고요. 캠핑장이나 혹은 야외에서 드시기 너무 좋으니까 꼭 숯불에 한번 구워 드셔보세요. 왜 콩불 데리야끼가 인기가 많았는지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잘 아시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